오늘은 문만 열면 바다를 만날 수 있고 석가래 튼튼하며 가성비까지 좋은 시골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릴게요. 해당 주택은 집에서도 그리고 집 앞 마당에서도 동서남북 바다를 마음껏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이곳은 예전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이었습니다. 최근 고흥 반도의 해창만 간척 공사에 따라 연륙화되어 섬이라기보다는 육지에 가까운 곳으로 이제는 어디서든 차량으로 오가시기 편리한 곳이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에 위치한 이 섬은 예전부터 오동나무가 많이 자라 오동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현재는 육지와 연결되면서 15번 국도를 따라 우주센터가 있는 나로도까지도 가실 수 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대부분 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해창만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싱싱한 해산물들이 풍부하게 잡힌다고 합니다. 특히 자연산 구리 아주 유명하여 이곳만의 브랜드인 오취구리라는 브랜드를 만들 정도라고 합니다. 해당 주택은 약 54평의 대지에 약 15평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작지만 바다를 내려다보는 작은 세컨하우스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에 위치합니다. 포두면 면 소재지까지 차량 20분 내외의 거리이며 고흥군청까지 30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로도 우주센터까지는 약 45분 내외의 거리,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팔령산 지구까지는 약 50분 내외 거리, 여수와 고흥을 이어주는 팔령대교까지는 40분 내외 거리, 고흥 IC까지는 50분이면 오가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해당 주택의 구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바다를 향하고 있는 해당 주택 본체와 앞쪽의 마당, 그리고 남쪽 경계로 두동의 창고동이 위치합니다.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부는 남동쪽으로 이어지며 차량 진입은 불가합니다. 차량은 해당 주택 본체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약 20m 내외의 마을길까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마을길 공터에 주차하시고 약 10에서 20m 정도만 내려오시면 해당 주택이 위치합니다. 차량 진입의 편리함보다 해당 주택에서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바다 전망을 더 선호하시는 분께 추천드리는 주택입니다. 항공 영상을 통해 해당 주택과 주택 주변의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위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 주변으로 특별한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은 없습니다. 해당 주택에서 가까운 바다까지는 약 100m 내외의 거리이며 바다 해수면보다 해당 주택이 훨씬 높은 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멋진 쪽빛의 바다와 작은 항구를 내려다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마을버스 승강장까지는 150m 정도 내려오시면 됩니다. 주택이 위치한 마을과 주변 다도해의 모습,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 둘러보신 후 아래로 내려가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 부동산 정보입니다.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그에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179.4제곱미터, 약 54평 정도 되며 주택의 본체는 대략적인 면적으로 50제곱미터, 15평 정도 됩니다. 본체 실내 내부 구조는 두 개의 방과 주방, 마루, 세탁실, 샤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창고에 화장실과 수납 공간이 한 칸 있습니다. 주택의 주 구조는 목조 구조이며 준공 연도는 미등기 주택이라 정확한 연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삼각형, 방위는 주택 본체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치우친 남서향을 향하고 있으며 지형은 완경사지입니다. 대지폭은 동서 약 15에서 20m 내외, 남북으로 15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 설치되어 있으며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오는 마을입니다. 주차는 경계 내에 차량 진입 불가하고요. 주택 북쪽으로 마을길, 갓길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마을길까지의 거리는 10에서 20m 정도 됩니다. 입주 시기는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을길에 주차하시고 내려가시면 해당 주택이 위치합니다. 오른쪽으로 보이기 시작한 파란색 지붕이 오늘 소개해드릴 해당 주택의 위치입니다. 주차할 수 있는 마을길에서 해당 주택까지의 거리는 10에서 20m 내외의 길입니다. 남쪽에 위치한 대문으로 들어가시면 바다를 바라보는 주택 본체가 위치하고 본체 앞쪽으로 마당과 두 동의 창고가 위치합니다. 바다는 이렇게 남쪽, 동쪽, 서쪽으로 모두 파노라마 뷰로 조망 가능합니다. 주택 외부의 모습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로는 이렇게 벽돌 담장이 경계를 잘 구분 짓고 있었습니다. 주택의 북서쪽 경계이고요. 뒤쪽으로 튼튼한 옹벽이 잘 쌓여 있습니다. 위의 집과의 레벨은 대략적인 높이로 2에서 3m 정도로 가늠되었습니다. 해당 주택 남쪽으로 두 동의 외부 창고동이 있는데요. 이렇게 창고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외부 화장실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 실내는 샤워 시설만 갖추고 있고 변기는 이 외부 화장실에 있습니다. 대문 옆쪽으로는 감나무도 한 그루 식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당에서 이렇게 바다가 아주 멋지게 조망됩니다. 주택의 실내 공간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보시다시피 뼈대가 튼튼하게 잘 살아있는 예전 시골집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이 마루를 기준으로 정면으로 한 칸의 방과 측면으로 한 칸의 방, 그리고 맞은편 측면으로 주방 및 샤워실로 구성됩니다. 서쪽에 위치한 첫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안쪽의 짐들은 모두 정리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전 두 개의 방을 하나의 방으로 넓혀 놓은 두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마루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측면으로 주방 및 샤워실이 위치합니다. 상하부장에 싱크대 설치되어 있고요. 식탁과 냉장고까지 들어올 정도의 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동선으로 세탁실 및 샤워실이 위치합니다.
세탁실 및 샤워실은 수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바다를 내려다보며 튼튼한 뼈대를 잘 유지하고 있는 바닷가 시골주택의 실내외 모든 모습 둘러보았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57에 위치한 해당 주택의 상세 정보입니다. 해당 주택의 총 매매가는 3,50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주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인생부동산 TV 멤버십 가입하시면 한 달에 한 잔 커피값으로 저희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보다 나은 매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